제 뒤에 보시는 반가사유상은 온화한 미소로 불교 문화유산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 전해져서 새로운 형태로 꽃피웠는데 한일 양국의 최고 반가사유상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. 장세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텅 빈 전시관에 마주보고 선 반가사유상. 온화한 미소가 어두운 전시관을 환하게 밝힙니다. 6세기 후반 삼국시대 때 금동을 주조해 만든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자유롭고 화려한 표현력이 일품입니다. 물결치는 옷주름과 가냘픈 몸매가 강렬하면서 세밀하게 묘사됐습니다. 이로부터 100년 뒤 일본에 건너간 반가사유상은 목조 불상 형태로 새롭게 꼽힙니다. 일본 국보 주구사 반가사유상은 크기도 두 배로 커졌고 표현도 달라집니다.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한 미소 띤 표정은 보일 듯말듯 열버졌고 화려하게 선이 살아있던 몸체 표현도 더욱 은은해졌습니다. 손을 뺨에 댄 사유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목조로 된 일본 반가사유상은 그냥 곧장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상이 좀 더 리얼리티가 많이 살아있고요.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 부처에 대한 양국 백성의 염원은 두 불상에 똑같이 담겼습니다. 仏の心、修行、いろいろな人を救うという広い心、平和の心、そういうものが両方に込められているのは同じだと。 일본 주구사 반가사유상이 이번 전시를 위해 최초로 해외 나들이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우리 작품이 도쿄로 건너가 함께 전시됩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